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성우 하이텍. 성우 하이텍. 네, 얼마에 예. 매수하셨어요? 16,500원에 20%. 16,500원에 20%. 20%. 네네. 네. 오, 네, 좀 손실이 나셨어요. 아, 좀 많이 나고 있어요. 네. 아, 어떤 점이 가장 답답하신가요? 제가 그 매수한 지는 1년이 넘었거든요. 1년 넘으셨어요? 네네. 네. 넘었는데, 언제쯤 반등, 16,500원이 되면, 언제쯤 될까요? 매수 가격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걸릴지, 네. 그 부분 보시는 거죠? 네네. 네. 그 매수 가격 회복 딱 되면은 파실 거예요? 예, 팔아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1년 정도 보유를 하셨는데 매수가 회복 언제쯤 가능할지 한번 짚어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정 실장과 함께 또 성우 하이텍을 짚어볼 겁니다. 윤호정 실장님, 일단 오늘 자동차 부품주가 동반 상승을 했어요. 뭐 어떤 종목은 10% 넘게도 올랐는데 이 종목이 못 갔고요.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제일 많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3% 가까이. 그 이유도 궁금하더라고요. 뭐 일단은 저기 주가가 많이 못 움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급적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환적인 그 이제 그 체코하고 러시아 법인의 어떤 그 법인의 해외 법인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의 어떤 외환 관련된 평가 이익에 대한 불확실성과 1분기에 대한 어떤 수익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좀 가시화되면서 주가의 발목을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바디 부품 생산업체 1위거든요. 이제 2009년도 현대차로부터 5스타까지 받을 정도로 기술적인 부분은 다 인증이 된, 검증이 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 향후 그러면은 그 매출이라든지 성장의 모멘텀이 과연 있느냐라고 봤을 때, 동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쨌거나 지금 현재로서는 해외 매출 증가분이 우월했고요. 그래서 체코와 러시아 법인에 대한 기술료 그 유입이 그 유효했고, 그래서 흑자 전환한 부분이고, 그리고 CKD 수출이라고 하죠. 제품의 완전한 분해 후 수출하는 그 CKD 수출 부분도 증가를 한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선전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어떤 성장 궤도를 같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에서 이제 현대차 상공장이 지금 완공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성우 하이텍 역시도 같이 매출에 대한 어떤 양적 증가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한번 그 목표 가격을 1차로 지금 15,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차 목표가는 한 16,500원 매수 가격 근처로 지금 잡아드렸고요. 근데 이제 1차 목표를 가기 위해서는 이제 14,500원대 이제 돌파가 일단 단기적으로 중요한 구간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단 이제 오늘 기술적으로 외국인과 기관권의 매도세가 좀 세게 나온 부분이 향후 이 종목에 다시 한 번에 좀 기관 조정에 대한 부침의 연결로 좀 수급적인 교란 요인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요번 주와 다음 주 초까지의 흐름이 좀 향방에 좀 중요한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손절 가격은 한 11,7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그래도 볼 수는 있는 거네요. 예. 그런데 또 궁금하신 게 항상 또그 부분이 궁금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예상하기 힘드시겠지만 대충 좀 잡아주신다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그 제시해주신 2차 목표가 회복까지. 물론은 뭐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현대차, 기아차의 어떤 주가 흐름이 다시 한번 전고점 상단까지 돌파 시점이 이루어져야겠고, 그에 따른 부품주들의 상승이 이끌고 가는 동반 강세가 일어나야 되는데, 현재 이 지금 뭐 오늘 뉴스로도 보겠습니까만 프랭클린 텀플턴에서 지금 5% 정도의 지금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런 말도 나오고 다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오늘같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강하게 한번 나오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시간을 조금씩 지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이 일단은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보시기보다는 향후 동종목이 그 실적 개선세가 2분기, 3분기까지 계속 이어지는지, 그렇다고 하면은 기간의 어떤 단축 여부는 매수가까지의 기간 단축 여부는 좀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좀 매수가 회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2차 목표 가격으로 잡아주셨고요. 1차 목표가는 15,000원인데, 14,500원의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전략 세우는데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각 주요 뉴스 살펴보고요.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